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영등포 시장역 쪽에 있는 더다무 아래 왔습니다. 이곳은 한우는 물론 제철 해산물과 최고급 와규 코스를 먹을 수 있는 다이닝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본 영상 광고로 찾아왔는데 아니 와보니까 공간이며 음식이며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 식사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왜 이렇게 이벤트를 자주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사실 뭐 맨날 하는 소리지만 다 우리 서린이들한테 고마워서 이러는 거 아시죠? 아니 그리고 여기가 스시 오마카세도 아닌데 앵콜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드시다가 부족하신 저희 앵콜 고기가 있어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앵콜 고기도 가능하시죠? 앵콜 좀 주세요. 다 드시고 나시면 이제 서비스해. 앵콜은 저희가 사시미랑 이제 고기 중에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은 거 포장해 왔는데 어? 지금? 고기가 왜 남아? 라고 생각한 당신은 서린이가 맞습니다. 다음날 짜장라면에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술을 테마로 한 프라이빗 룸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위스키 룸, 여기는 와인 룸, 자세히 보면 천장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사케 룸, 물론 바에서도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할 때 고르시면 돼요. 룸 차지 따로 없고요. 데이트나 가족 모임, 단체 모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는 더다무 알 본 코스인 12만원 코스랑 3만원 안주 코스가 있는데요. 코스 외에 단품도 있어서 2차 하기도 좋겠어요. 저는 이날 사케룸에서 식사했고 자리에 앉으면 진한 자스민 차가 나옵니다. 기본 찬인데 여기 이 마늘장아찌가 통통하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리필을 몇 번 한지 모르겠네요. 코스 시작 전에 오늘 메인에 나올 재료를 보여주세요. 참고로 이렇게 재료를 보여주는 건 바에서 식사할 경우만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첫 번째 메인인 해산물은 3kg 대광어, 농어, 도미, 참다랑어 뱃살, 한우 우둔살, 가리비, 북해도산 성게소 이렇게 나오고요. 고기는 호주산 와규인데 MB67등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는 꽃등심, 진갈비살, 치맛살이에요. 항공편으로 날아오면서 웨데이징 2주하고 여기서 따로 2주간 드라이에이징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표면이 살짝 말라있는 듯해 보이네요. 그리고 웬 맥주를 주셨는데 8월 한 달간 본코스 주문 고객에게 프리미엄 생맥주 에비스를 인당 한 잔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럼 바로 코스 시작해 볼게요. 뜨거운 전체 요리 첫 번째 계란찜입니다. 밑에 표고버섯이랑 새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떠먹어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재료의 부가적인 맛을 최소화하고 계란 그 자체의 맛에 집중한 맑고 부드러운 계란찜이었고요. 뜨거운 전체 요리 두 번째는 개우소스와 함께 나온 전복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전복과 개우소스의 조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접시는 따뜻하게 온도 맞춰서 나왔고 전복은 시원한 바다향 느껴지면서 쫀득한 식감이라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개우소스에는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개우의 향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가운 전체 요리가 나옵니다. 시저 샐러드와 연어 그라브락스예요. 그라브락스 밑에 빵은 쌀로 만들어서 가벼우면서도 담백하고 바삭함이 정말 끝장납니다. 연어는 젤리같이 쫀득한 식감인데 이미 숙성 과정에서 간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고소하고 달달한 크림치즈랑 레몬의 상큼한 향이 더해져서 다채로운 식감과 맛이 납니다. 이제 첫 번째 메인 메뉴인 제철의 한상이 나오는데요. 곁들일 주류로 오사카 치킨 마초 70이라는 사케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 사케는 일본 칸토 시네츠 국세국 주류 간평회에서 17-18년도에 준마이 부분 최우 수상을 수상한 사케인데요. 남성미 넘치는 마초 이미지와는 다르게 달달하고 은은한 바나나? 멜론 향이 나면서 미탄산이 느껴지는 술입니다. 약간 고급 청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술이 맑고 깔끔해서 회의 맛을 방해하지 않아 페어링하기 좋았어요. 사시미 구성은 생선 4종류 그리고 육사시미, 성게소, 가리비입니다. 각 회마다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는 게 재밌네요. 먼저 지금 딱 제철인 농어입니다. 등살과 뱃살이에요. 농어는 담백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이 좋은 생선이잖아요. 숙성을 거쳤기 때문에 찰진 식감 뒤에 부드러운 식감도 함께 느껴지고요. 같이 먹은 영양부추는 부추보다는 파의 기운이 더 많이 나서 알싸하더라고요. 참다랑어 뱃살은 먹어보지 않아도 그 맛을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씹자마자 차오르는 기름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사비 필수예요. 참치 상태가 너무 좋아서 김에 안 싸먹으려고 했는데 조미김이 아니라 구운 김이라 김의 구수함이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네요. 참돔 역시 등살, 뱃살 부위별로 나왔습니다. 위에 무순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건 간장 바르는 용도로 한번 써줬고 등살 껍질을 칼집 내서 익혔기 때문에 껍질까지도 쫄깃하게 즐길 수 있어요.
두께 보시면 상당히 두툼하게 썰어서 두 점이지만 전혀 아쉬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북해도산 우니는 워낙 퀄리티 좋고 가격도 높은 걸로 유명한데 육사시미와 바로 한입에 드시지 마시고 우니 자체 맛을 먼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텁텁하거나 비릿함 하나 없이 녹록하면서 크리미하고 달달한 그 맛을 느껴보시면 아, 이 맛에 우니 먹는구나 하실 겁니다. 우둔살도 질기지 않고 몇 번 씹으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쫀득하고 신선해서 입에 착착 감기네요. 광어의 짝꿍은 묵은지였는데 광어는 지느러미살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기름기가 거의 뭐 아까 참치와 맞먹는 수준이랄까? 탱글탱글 식감도 너무 좋고 살이 투두둑 터지면서 느껴지는 고소함도 아주 좋았습니다. 구운 가리비는 위에 있는 저 소스가 저는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인 줄 알았는데 매실로 만든 타르 소스라고 하네요. 소스는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맛은 좀 센 편입니다. 다음은 입가심으로 나온 냉파스타예요. 오기 전에 후기를 봤을 때도 갑자기 나온 이 파스타가 색다르게 느껴졌는데 토마토 살사와 깻잎 페스토입니다. 토마토 살사는 맥주 먹을 때 나초에 올려서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파스타로 먹어도 맛있네요. 살짝 매콤하고 토마토 자체의 상큼함이 물씬 느껴져요. 깻잎 페스토는 맛기름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좀 더 나는데요. 그런데 사실 위에 뿌린 치즈의 맛이 좀 더 지배적이긴 합니다. 파스타까지 먹고 나면 두 번째 메인인 고기가 나와요. 플레이팅부터 아주 먹음직스럽고요. 부위는 진갈비살, 치맛살, 새우살, 살치살이고 한 부위를 먼저 다 구워주는 게 아니라 부위당 두 점씩 구워준 다음에 다음 고기 먹고 하는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고기와 함께 페어링한 와인은 피노누아 100%인 제임스 브라이언트 힐이에요. 야채는 주방에서 구워서 나오고 나물 샐러드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고기는 진갈비살인데요. 구울 때 저 뽀글뽀글 기름 올라오는 것 좀 보세요. 그만큼 지방 함량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고기는 크게 한입 가득 먹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서 왕 크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찍거나 하지 않고 그냥 먹어봤어요. 기름진 부위라 웰던으로 익혀서 숙성 고기 특유의 꼬릿한 향이 납니다. 기분 나쁜 냄새가 절대 아니고요. 살에서 탄력도 느껴지고 풍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느끼기엔 살치살이랑 비슷한데 살치살보다는 좀 더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치맛살은 고기의 결은 조금 거칠지만 근섬 위에 굵기가 굵진 않아서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부위인데 이 부드러움을 강조하려면 레어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맛살은 진갈비살보다 크기가 더 컸어요. 확실히 덜 익혔더니 육질이 야들야들하고 아주 촉촉합니다. 말랑말랑 젤리 같네요. 진갈비살이 첫 느낌이 강해서 기억에 남는다면 치맛살은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건 새우살이에요. 새우살은 이전에 나왔던 고기와는 또 다른 향이 느껴져요. 육향이 엄청 진하고 씹을 때 고기의 결도 그대로 느껴지고 누가 제 입에 버터 발라놓은 것 마냥 기름지고 맛있네요. 그런데 지방이 많은 만큼 몇 점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끼함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때 마늘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무제한 흡입 완전 가능합니다. 마지막 고기인 살치살.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줄 정도로 자주 즐기는 부위인데요. 그런데 살치살이 이렇게 길쭉하게 정형돼서 나온 거는 잘 못 봤는데? 길이가 젓가락 반절만 해요.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말이 맞고 감칠맛도 좋습니다. 이제 앵콜 타임입니다. 앵콜로 나오는 부위는 그때그때 다른데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부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날은 꽃등심이 나왔고 생선은 광어, 농어, 도미, 뱃살 이렇게 주셨어요. 꽃등심은 딱 봐도 색부터가 좀 전에 나왔던 고기와는 좀 다르죠. 숙성을 좀 더 오래 했다고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숙성 고기에서 나는 그 특유의 치즈향이나 버터향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인데요.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이랑 솥밥, 반찬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국물을 맛만 조금 본다는 게 아예 첫 판에 원샷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리필해서 먹었는데 좀 민망했어요. 밥도 말아서 먹고 하다 보면 배가 많이 부릅니다. 디저트는 대만 파티셰님이 직접 수제로 만든 망고무스 케이크랑 토마토 콩카세라고 화이트 와인을 끓여서 알코올을 날리고 다시 24시간 숙성시킨 방울토마토예요. 상큼하고 달달한데 국물이 약간 매실 엑기스같이 개운함이 있어서 소화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다무 아래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테마로 꾸며진 방에서 프라이빗하게 식사할 수 있고 해산물과 고기의 퀄리티 그리고 숙성도도 좋았고 마무리 식사까지 아주 든든했어요. 이날 끝날 때쯤 더다무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더다무라는 이름이 혹시 더 담아드린다는 의미냐고 여쭤보니까 맞대요. 손님들이 부족하게 드시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비에 입장 전이나 식후에 간단히 커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대기하기도 편하고 기념일 같은 경우 미리 말씀하시면 이렇게 고기 케이크도 만들어주신대요. 이곳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손님을 우선시하는 세심함이 많이 보였던 식당이라서 입장부터 나올 때까지 아주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권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맛있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유니 가시기 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전 역시 왜냐면 앞으로 100만이 되실 겁니다. 100만 적어서 100만 받으시고 100만 돼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100만 언젠간 되겠죠?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